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금 현재 비는 안 오는데 동구초량에 왔다가 지금 상해거리 한번 찍기로 했어요. 옛날에 찍은 있지만 그냥 상해거리 제가 지금 내려가기 때문에 상해거리 지금 이리 보고 상해거리 지금 지금 줄쫙 서가 있어 앞에. 예, 상해거리 중국 사람들 와서 그러니까 줄쫙 서가 있어 상해거리는. 요 지금 요 상해거리 한 바퀴 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 학교 있습니다.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학교부터. 자, 상해거리 한 바퀴. 자, 갑작스럽게 결정했어요. 자, 그럼 요 주변에 지금 제가 촬영 들어갔습니다. 예, 상해거리. 예, 상해거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영주동 쪽 나가면 영주동 입구가 나오고요. 영주 터널 입구 나오고요. 이건 초량입니다. 정확한 지명은. 자, 상해거리. 자, 요 상해거리입니다. 자, 누구는 이제 상해거리니까 중국풍으로 해놨어요. 예, 중국풍으로 해놨다 해서 우리가 막 중국화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손님들이 오니까 중국에서. 그래, 중국풍으로 좀 해놓은 거요. 그런 나쁘게 보지 마시고, 예,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국풍으로 해놨어요. 자, 여기 상해 학교입니다. 요 상해 여기가 지금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제가 봐야 아는데, 여기 학교가 있고, 또 중학교도 있어요. 소학교 이리 돼 있어요. 에, 출사표 제갈량 국방 수복의 출사표를 올리다 되어 있습니다. 삼국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갈량 있습니다. 여기 좀 상해. 예, 벽화입니다. 벽화가 또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거 저 모양이 이거 우리가 뭐저 칠한 게 아니고 조각 비슷하게 갖고. 예, 요세 분, 예, 조운, 제갈량, 유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다 기억, 한번 읽어도 기억 못 하겠고, 오래돼 갖고, 예, 삼국이 정립됐다, 이 말입니다. 예, 229년에, 서기 229년에, 예, 마침내 천하가 셋으로 나뉘어 삼국이 정립되다 해서, 예, 조조, 유비, 예, 이래 갖고, 손건, 이래 갖고, 예, 예, 그 나라가 이제 정립됐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이 학교 벽에 담벼락에 예, 지금 예, 붙어 있는 겁니다. 적벽대전, 예, 적벽대전이란 예, 겨울 한번 읽어보. 겨울 동남풍에 날아드는 불화살, 화복을 평정한 조조는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남하여 적벽에서 송건, 유비의 유납군과 대치한다. 그러나 송건의 장수 주요와 제갈량의 화공괴락에 조조는 대패를 당하게 되고 화북으로 후퇴하고 만다. 이 전투의 결과로 송건의 강남 지배가 확정되고 유비도 경주 서부의 세력을 얻게 되어 천하 3분위 계기가 마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외세하고 힘을 합쳐갖고 이 세계 역사를 이제 중국 역사도 그리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다 우리 여러분, 예, 학교 중학입니다. 학교 중학. 부산 학교 중학 있네요. 학교 중학교입니다. 자, 지금 그 백화 중학교, 부산 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 아, 학교 중고등학교 되어 있습니다. 부산 학교 중고등학교 되어 있습니다. 4670275. 예, 전화번호 예, 학교 중 예, 적습니다. 자, 이거는 저 우리 삼국지에 보면 다 나오는 삼국지를 백화해 놓은 겁니다. 삼국지를 예, 삼국지를 예, 백화. 백화처럼 해놓은 겁니다. 예. 예, 삼국지를 백화처럼 해놓은 겁니다. 예, 보시면 됩니다. 예, 쭉 벽에 있습니다. 여 기아장. 예, 오늘 요 상해거리 동네 한 바퀴. 예, 길도 지금 이렇게 벌겋게 예, 짙은 붉은색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예, 길 자체를 지금 짙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지금 칠해놨습니다. 자, 계속 지금 벽화가 쫙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합니다. 보기가. 예, 여기 오셔갖고 예, 기념사진 한개 찍어도 멋있을 그런 위치입니다. 그때 기아장도 중국도 기아장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건물 보면은 예, 기아장 그런 거로 하고 있는 듯해요. 예, 우리나라만 기아장이 아니고 예, 기아장 하고 있고 있습니다. 예.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황건적의 나는 서기 1184년
2월 후한 말 조정의 부패와 관리대 착취, 가뭄과 질병, 기근에 지친 유민들이 새로운 시대를 주장하며 이렇게 농민 반란으로 한근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난세의 용이 나온다 이 말은 그 누가 튀어오른다 이 말입니다. 자, 예, 지금 이제 상해거리 저희 이제 상가, 예, 상가 밀집 지역인데요. 그 상해문도 지금 가려고 합니다. 상해문. 예, 상해문 가려고요.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지금 음식점에 쫙 줄 서 있습니다. 지금 이거 밖에. 예, 줄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여포, 조운, 정한량, 동탁.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읽고 내려왔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저는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삼국통일 그 마지막 이건 여기서부터 자 그 농민 반란부터 삼국통일까지 올라가는 게 있는데 예 아 이제 우리나라 비교할 건 우리나라 이제 남북통일의 그 영웅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를 못했어요. 남북통일 시킬 수 있는 영웅이 나와야 됩니다.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아직 전부 다 짠챙이들만 지금 짠챙이들만 나온 겁니다. 56번 손님. 아, 김정은이도 짠챙이고 다 짠챙이들입니다 지금. 큰 그 박정희 같은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짠챙이들만 설치다 보니까 난세가 갑니다. 자, 여기는 텍사스, 미국 텍사스 그 같이 다 돼 있어요. 막 같이 여기는 제가 상해문입니다. 차이나 상해문, 차이나타운. 자, 여기는 텍사스 거리, 예, 미국. 자, 그 항공모함 들어오면 여기 막 옵니다. 버스 타고 옵니다. 막 휴가 잠시 보내줍니다. 그럼 여기 와서 선불 같은 거 이래 막 사가고, 그 뭐 술 먹고 할 그런 시간 없고, 잠시 식사는 다 하고 나온 것 같더라고. 그런 게 해서 뭐 선물 같은 그런 거 사고, 차나 한잔 하고 이제 막 구경해 보다가 거기 들어가더라고. 예, 들어가시더라고. 자, 여 차이나타운 저 한번 또 돌아봅니다. 저로 차이나타운 문 한번 찍어볼까요? 지금 차이나타운 지금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예, 저 앞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전에 또 지금 있었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오늘은 그냥 막 예, 뭐 우리가 저 동영상 거리도 없고 해서 내가 예, 찍습니다. 아, 중국풍, 이제 여기는 중국풍이에요. 근데 여기 이럴 때 이걸 만든다 해서 중국이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냥 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요 오면 오니까, 우리도 벌써 샌프란시스코 갔으면 한국 거리 가보잖아요. 그 한국 거리, 한국 거리처럼 해놨다 해서 미국에서 뭘 합니까? 그래서 이제 모양도 용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중국풍으로 다 해놓은 겁니다. 자, 차이나타운 관광 안 내도도 중국처럼 용도 그려놓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렇다 해 중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게 모여야 됩니다. 우리도 한국 거리가 있고, 가면은 또 어디 가면은 한국 교포들이 또 사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건 그 차원이고. 예, 그래서 뭐, 붉은 계통을 한 거죠. 예, 이거는 차이나타운 상해문. 예, 제가 옆에 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가만히 있어 보자. 야, 좀, 여기가 지금, 여기가, 좀 더 가, 예, 가만히 있어. 여기, 여기 부산역, 건너편에 부산역입니다. 그럼, 저 가면, 여, 그 있어요. 또, 여, 동상 같은 거 막 서가 있어요. 그건 한 골목 더 가나? 한 골목 더 다음이네요. 동상 막스가 있어요. 거기도 가보겠습니다. 예, 그, 이제, 예, 동상 막스가 나서, 예, 그것도 제가 찍습니다. 아, 제가 지금, 카메라에 이제, 그, 이제 물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상해거리, 예, 중국 부산 상해거리 지금 제가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그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어떤 계획 없이 돌고 있습니다. 상해거리. 예, 아까 점심 중국 음식 같은 거 여기서 막 쫙 줄 서가 있어요. 예, 중국 요 부산에 왔으니까 한국으로 먹고 싶잖아. 또 우리가 비빔밥 가서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싶듯이 다 날아가면은 예, 예 그래서 먹는 거요. 예, 넓게 봐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하는 일들을 막 나쁘게 볼 게 아니고 어느 때는 넓게 봐줄 때도 있습니다. 자, 지금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저 부산역 앞에 있는 큰 문이 있고 또 문한 개 더 있어요. 그게 문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이 상의 문 거리가 두 개가 있어. 그 언제 이걸 만드는 거 모르겠는데 한 개 더 있어요 문이. 저쪽 문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부산역 건너편이라서 1번 문이고 여기 2번 문인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게 2번 문. 예, 2번 문.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텍사스하고 띄운 게 이제 저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저거 짓고 난 뒤에 요거 두 번째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 된 겁니다. 뭐 기아 양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또 우리와 그 사는 게 비슷해요. 미국은 기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예. 일본은 또 목조. 일본은 목조입니다. 목조. 예, 목조 그런 건물이고 주로 또 그 또 막 특색 내 볼기라고 여자들 뭐 그리끈 내고 댕기고 하는 그런 거. 예, 그런 거 예. 음악 소리가 나서 잠시 또 그랬는데 저작권에 또 저쪽 안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에 찍은 거고요 상해문. 그다음 저쪽에 아까 찍은 거는 더 늦게 그 찍었는데 그 왜냐 텍사스 바로 앞이라고 그래 뛰어난 거요. 텍사스 미국이거든요. 텍사스 그 미군들이 오면 그래고 여기가 이제 본래 정통 거 같아요. 본래 요즘 떨어지게 한 골목 떨어지게 이렇게 예, 지었거든요. 예, 구분시킨다고. 그다음 저쪽도 미군도 있고 러시아도 있어요 저쪽에. 예, 텍사스는 예, 그 상해 그립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 동상이 다 써가 있었어요. 옮겼는가 모르겠는데 아, 저 있는데 보이네. 자 들어가 봅니다. 상해 거리 이제 부산역 바로 앞이 아니고 조금 이래 지나옵니다. 지나오면 저기 옛날에 그 저게 저 대한통 건물이었어요. 저 건물이 예, 대한통 본점 비슷했는데 저거 이제 옮기는 거 하여튼 그래요. 대한통은 한진 아닙니까? 한진 본래 대한통은 한진그룹 예 그런 거였는데 지금 그걸 지금 대한상공회에서 뭐 이래놓고 그려놨어요. 그 다른 데서 지금 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철항입니다. 자, 중국집, 오늘 공휴일이고, 예, 중국집도 이렇게 보고,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상해 그리죠. 문탕 더 있습니다. 상해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상해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 이게 예술적인 가치가 제가 보기엔 높네요. 예술적인 가치가 높아요. 문 그 모양으로 볼 때, 저쪽 거는 웅장하고, 예, 금색으로 마치려나 그렇습니다. 올라가 봅니다. 여기 동상동 있다고. 예, 여기가 원래. 예, 중국 식품 밀어넣고, 이제 중국에서 바로 식품도 중국 식품을 팔고 있습니다. 예, 예, 중국 상해 거리.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상해 거리. 예, 요는 모텔입니다. 예, 모텔. 입니다. 모텔. 예, 관광 안내도 다 붙여놓고 여러분 예, 있습니다. 이게 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본래 여기 먼저 문을 했고 제가 볼 땐 저건 뒤에 했습니다. 하여튼 그 최근에 건 아니고 한 5년, 뭐 3년 전입니다. 예, 그 문 했고요. 아 여기 이분이 예, 이름 관우. 예, 관우입니다. 관우. 관우 장군. 예, 관우 장군. 관우. 예, 관우 장군. 예, 관우 장군입니다. 예, 관우 장군. 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아, 요거 지금, 관우, 요게 장비. 예, 장비입니다. 장비. 예, 장비. 예, 장비입니다. 예, 장비. 예, 관우 장비. 예. 아, 예, 관우 장비. 예, 관우 장비. 그리고 요거는 제갈량인가 앞에 무슨 가루고 있는데 이게 아 요것도 무슨 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 제갈량인 것 같은데 이 제갈량 항우. 항우라 해놨네요. 항우입니다. 방우. 항우. 예, 항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예. 우희입니다. 우희. 대왕별의 우희. 여성인데요. 이것은 우희. 여성입니다. 우희입니다. 우희. 예, 우희. 우희. 황후와 이 비극적인 로맨스로 잘 알려진 황후의 연인으로 그 아름다움과 황후에 대한 중심으로 후세의 사람들의 사랑받고 있다. 우희. 황후와 유방의 마지막 절전에서 황후의 군대가 한나라 군사에게 포위돼 폐색이 짙어지자 우희는 자신이 황후의 짐이 될 것을 우리의 자기를 한다. 예, 자기를 합니다. 한나라 병사가 이미 모든 땅을 차지했고 사방에서 들리는 것은 초나라 노래소리, 대왕의 뜻과 기운이 다했으니 전첩이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예, 죽었습니다. 자기랑 같습니다. 우위가. 황후를 생각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요즘 이런 여자가 있을까요? 예, 이제, 예, 그래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기 이제 초등학교입니다. 예, 아까는 중고등학교였고요. 아까 백화는 초등학교 가보겠습니다. 예, 학교입니다. 처음에 먼저 이게 먼저 세워졌어요. 학교. 그러니까 뭐 대만에서도 그렇고 요 중국에서 이곳은 처음에 대만이죠. 학교. 요 학교 처음에 있을 거. 저거는 뒤에 했는 거고요. 그래요. 부산의 소학교입니다. 부산 소학교. 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요 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중국에서 요거 다 보내죠. 여기 보냅니다. 예, 학교. 부산 화교 소학대 있죠. 부산 화교 소학부의 타이틀이.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 돌겠습니다. 지금 상해 거리. 제가 지금, 상해 거리 갑작스럽게 지금, 돌기를 결정하고 오랜만에 좀 찍어 봅니다. 예, 상해 거리. 중국 음식하고 여기는 진짜 뭐,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늘 줄 섰어요. 올 때마다 보면은. 밖에서 줄도 한 줄이 아니고, 무더기로 서가 있어요, 줄을. 예, 무더기로 서가 있습니다. 예, 일단 무더기, 옛날에 이제 이야기가 박정희 대통령 때 학교들이, 그래, 합폐개혁 우리 할 때 이제 학교들이 가만히로요, 모아놨다. 그래, 합폐개혁 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설도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중학교가 있고, 아까 벽화 있는 게 있고, 제가 이제 반대로 걸어보겠습니다. 예, 저쪽에서, 예, 반대로. 예, 저 반대로 걸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중국 음식. 지금 중국풍으로 다 해놨어요. 이제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지만 구청에서도 그 유도를 했습니다. 지금. 예, 구청에서도. 이거 간판 하면 그 당시에 돈을 좀 대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당시 간판, 입체적 간판. 예, 중국 거리입니다. 상해 거리. 음식점 거리입니다. 지금. 여기는 그 줄을 많이 안 썼어요. 저쪽이만, 요, 부산역 가까운 데만 지금 줄을 많이 썼고요. 여기는 밖에 줄은 쓰진 않았어요. 중국 음식점 많이 써도 줄은 많이 썼습니다. 여기는 지금 러시아 생필품. 러시아 생필품 여러 가지 뭐 의류, 화장품, 러시아 그거 있죠. 러시아 생산되는 거. 예, 그런 거 지금 팔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고 있습니다. 아, 요 이제 중국집인데, 예, 중국집입니다. 예, 차이나타운 최초 생긴 중국집 되어 있습니다. 원조 3대째 장만옥. 아, 이제 지금 이제 자식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음식집. 아, 상해 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지금 비, 확실히 비 옵니다. 일품향, 예, 만두 전문. 예, 만두라 이런 게 딱 전문입니다. 예, 중국식. 예,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예, 영업중. 또 오비집도 있습니다. 예, 호프. 러시아. 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호프. 예, 러시아 호프. 쇼프입니다. 예, 여기, 예, 중국, 예,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혼재에 되어 있습니다. 예, 러시아도 지금, 여주고 얼마 같이 있어요.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저거, 저 밑에, 텍사스. 예, 텍사스도 미국.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저 이제 저쪽에 있어요. 저기 뒷문입니다. 뒷문 나갔다가, 예, 뒷문 저 상해 거리 뒷문이 있습니다. 앞문이 두 개 있고 뒷문 한 개 있습니다. 예, 차 움직이면은 저 글로 예, 나갑니다. 예. 아, 지금 일로 나가겠습니다. 자, 나갑니다. 멋있습니다. 야, 멋있습니다. 아니, 멋있습니다. 자, 이 상해 뒷문입니다. 상해 뒷문. 상해 거리. 이건 뒤로 나오는 문입니다. 앞문은 두 개, 뒷문은 한 개 있습니다. 자, 일로 나왔습니다. 자, 상해 거리. 자, 오늘, 부산역 건너편의 상해 거리. 예, 중요한 데만 둘렀습니다. 예, 일단 내려가서 부산역까지 제가 한번 찍어보고 저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예, 부산역까지만 지금 찍어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상해거리 뒷문을 빠져나와서 다시 상해거리 앞쪽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 쭉 가겠습니다. 예. 예. 여기는 영주동 사거리. 영주동 사거리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는 도시 고속도로를 얻는 겁니다. 예, 도시 고속도로. 그러니까 번영로, 예, 번영로를 올리는 겁니다. 여기 계정에서 와갖고 사서 서구서 계정서 와갖고 영주터널 지나서 바로 올리는 겁니다. 이 도심지를 통과 안 하고 올리갖고 이제 번영로로 가면 애들이 해운대로 좀 멀리, 예, 멀리 가면 저 기장 이런 데로 빠지는 겁니다. 이렇다 가면 도심지를 안 통과하고 바로 가자는 거예요. 신호대도 거의 없어요. 바로 가버립니다. 도시 고속도로지,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예, 경부 고속도로가 아니고. 신호대 안 받고 바로 가버립니다. 절로. 예, 그럼 이쪽으로 가냐 하면은 뭐, 기장, 뭐 이런 데 빠지는 겁니다. 울산 이런 데로. 예, 빠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보면 황영산 터널에서, 아, 백양 터널에서 넘어온 길이 있습니다. 예, 배양터널에서 올라갈 때 보면 그 길이 빠져나와서 일로 빠지는 겁니다. 그 길이, 부산역 쪽으로 빠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쭉 가면은, 뭐, 광안대교 쪽으로도 아마 가는가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 일로 빠져요. 요 도로로. 예, 지금은 제가 상해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 제가 이제 상해 마무리 하려고, 제가 중요한 건 다 보여드렸어요. 다시 제가 부산역 앞쪽으로 갑니다. 아, 저는 부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고 안에 사무실도 있고 소형 빌라 유명할 때 그때 했는 겁니다. 최근에 지은 건 아니고요. 왼쪽 이거 있어요. 노블리안인가 하여튼, 아, 그치, 노블리안 맞네요. 예, 노블리안 여기도 있고, 또 중앙동도 노블리안 있어요. 예, 거기 가보니까 이제 옥상 비슷한, 아주 실내에 다락 비슷한 걸 만들어 놨더라고. 예, 특색이. 천장을 조금 높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락 같은 게 있어요. 그냥 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있어. 생활로도 안 되고. 예, 다락 같은 게 있어요. 예, 오피스텔인데도 사무실 또는 주거 이렇게 하는 같이 하는 거거든요. 사무실 또는 주거 같이 합니다. 예. 아, 여기 이제 LG가 지금 LG 서비스 센터, 요 건너편 저기 있어요. LG 서비스 센터. 예, 저기입니다. 부산역 건너편 저기. 그리고 그 삼성은 남포동에 있어요. 예, 삼성은 남포동에 있고, LG는 여기 있습니다. LG 폰 같은 거, 뭐, LG문은 여기서 다 합니다. 제가 이제 상해 요 두 번째 문, 이게 옛날부터 오래된 문이고요. 요게
야, 여기 지금 전체 갈매길도 해놓고 뭐 이기대 다 있습니다. 신선대, 신선대 부두 유엔기념공원 갔다 왔고, 유엔기념공원에는 촬영을 못하게 합니다. 예, 금지되어 있고, 예, 촬영을 뭐 그 아스 못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거는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아마 그거 돌아다니기도 그거 못하게 할걸요. 예, 그러니까 유엔기념공원 저 못하는 게 맞고요. 예. 이게 또 무슨 음악 소리도. 예, 음악 소리도 나갔고, 끌라 그랬는데 또 제가 늦었어요, 한 발. 이거 또 뭐 고등어 연구소라고 해갖고 지금 고등어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등어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유명한 어느 의사님께서 보니까 뭐 어른이 괜찮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무책임한 그 발언이에요. 제가 볼 때 어른이 괜찮다 뭐 꼭 생선이나 육식이나 다 단백질입니다. 그거요. 예, 단백질이고요. 원칙은 그 드시면 안 되는 거고, 예, 안 되는 겁니다.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드시면 안 돼. 자꾸 뭐 먹다 보면 자꾸 또 먹게 되면 또 먹게 한 번 먹고 치우면 관계없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아예 안 드시는 게 낫고요. 잠시 뭉다지만 그게 어려워요. 그럼 만약 무슨 모임이 있어 그렇다 하면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뭐 먼저, 최대한 적게 드셔야 되고요. 예.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어요. 모든 증거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립연구소 이제 연구하는 암균을 연구할 때 그 단백질에서 그 배양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에서 잘한단 말입니다. 암이. 그러니까 모든 성인병도 그렇고. 예, 그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호랑이 이빨이나 사자 이빨을 보십시오. 양쪽에 그 육식할 수 있는 거는 그 이빨이 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은 육식하는 또 부리가 길어요. 부리가 굉장히 길어요. 육식하는 거는 보면은. 예, 여러 다 길어요. 새도 그렇고 부리가 길어요. 그래서 부리가 짧은 거는 다 채식이에요. 뭐 곡식 같은 사람 뭐 비둘기니 다 채식이에요. 그 육식하면 안 되죠. 그 새들인데 벌레는 잡아먹더라고. 근데 벌레 잡아먹는 것도 그 이제 예, 뭐 닭은 또 예, 벌레 잡아먹죠. 닭은 이제 잡아먹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이제 이빨 구조로 봐서도 채식이 됩니다. 채식. 예, 예, 채식을 해야 되고 이제 그 하더라도 그 저 무슨 그 자기가 막 죽을 병이 걸리거나 그럴 때 이제 그런 거 한 번씩 먹어보면 효과는 좀 볼 것으로 저는 이리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먹는다고 중독약은 아니다. 그런데 한 번 먹으면 또 맛있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래 만들어 놨다 신이. 응?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런 사람 빨리 이제 제거하려는 거요. 인간 세상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요. 예, 예. 결국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무슨 천당에 가고 좋은 데 가고 한다면 오래 살아야 그런 거죠. 오래 살면서 해야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빨리 죽으면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빨리 죽으면 안 좋죠. 죽음 후에는 안 좋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빨리 죽음 자체가. 그렇게 죽을 때도 그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 다르다입니다. 장수하신 분들이 죽으면 또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예. 장수하시기 때문에 좋은 데로 가는 거고요. 예, 빨리 죽으면 안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무슨 자살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 가능하면 그 안 하는 게 좋죠. 예, 그러면 그 본인도 모르게 나쁜 데로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이제 그리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 있고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요새는 최근에는 이제 부산에 여러 가지 그 막, 그렇게 적어졌어요. 몇 년 사이는. 한 5년 이 사이로. 부산에 이제 태풍, 강한 태풍도 지금, 전에는 왔어요. 매미 되고 있는데, 그 뒤로는 좀 적게 왔어요. 예. 자, 이것으로서, 오늘 이제 장마가 조금 대체 더 부산은 더웁니다. 부산은 더웁니다. 이것으로서 상해 거리 방문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